지금 러시아에서 군인으로 징집돼서 전쟁에 나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인데요. 이들에 이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2년째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 부족으로 범죄자는 물론이고 채무자까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빚을 피로 씻어내다란 제목으로 러시아 집행관들이 연방군과 계약을 체결해 채무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 연방 집행관 웹사이트에는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는 공지가 있다며 그들의 자동차나 아파트가 압류되지 않고 은행카드 역시 차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8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 주민은 집행관으로부터 입대를 제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집행관은 전쟁에 나가면 빚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시서트에 거주하는 미하일은 군인으로 입대해 빚을 모두 탕감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군인 월급으로 20만 루블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이런 큰 돈을 월급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범죄자 역시 군에 입대하면 모든 채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은 블라디슬라프 카뉴스를 사면했습니다. 카뉴스는 전쟁에 참전한 뒤 모든 빚까지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푸틴 대통령은 중범죄로 복역한 뒤 세상에 나온 전과자의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연쇄살인범도 전쟁에 참여한 뒤 사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러시아 언론인 안나 플리콥스카야를 청부 살해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세르게이 카지쿠르 바노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뒤 사면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83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역대 최악의 미치광이 연쇄살인범 미하일 폽코프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폽코프는 과거 군대에서 무선 전자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익히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해 강한 참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선 채무자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모병 가능한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약 1,300만 명이 채무자 모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갈 수 있다고 노바야 가제타는 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